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전방시장 다각화를 통한 성장이 기대되는 노바텍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국내 최대의 응용자석 전문업체로 연구자석을 이용한 응용자석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네, 차폐자석 심재와 또 모터 포지션 센서 등의 제품을 태블릿 스마트폰 전장향으로 납품하고 있고, 2019년 합작법인 노바텍 커스응 설립을 통해 동사의 주요 제품인 마그넷, 심재의 원소재 네오디움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전방시장 다각화를 통한 성장에 기대가 있는데, 동사는 연구자석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방시장의 다각화를 하고 있고요. 2019년 태블릿으로 전방시장을 확대하면서 2019년 매출이 260억에서 재작년은 900억대로 외형 성장에 성공을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폴더블 폰 향 매출이 본격화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폴더블 폰과 전장, 2차 전지 향 매출 확대에 따른 동사의 실적 성장에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안드로이드에 맥세이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데, 맥세이프는 애플의 자석식 전원 커넥터로 자석을 기반으로 한 기기와 충전기 연결 효율성이 높은 무선 충전 방식이라고 하고요. 올해 1월에 무선 충전 국제 표준 규격을 책정하는 협회인 WPC에서 새로운 표준 규격의 맥세이프 기술을 도입하고, 삼성전자, 애플, 하웨이 등 다수의 스마트폰 브랜드가 WPC 회원사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맥세이프 기반의 기술 도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동사의 맥세이프 관련 기술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B2C용으로 맥세이프 충전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안드로이드의 맥세이프 기반 기술 도입이 된다면 동사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개연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미국 정부가 지난 4일에 본토 영공에 발견된 중국 정찰 풍선을 동부 캐롤라이나 해안에 격추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과 희토류 합작법인 생산 능력이 부각되면서 동사의 주가가 좀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로 인한 투자 주의 종목도 좀 지정되는 분위기인데, 이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는 유의해야 할 걸로 보이고요. 네, 올해 순이익 기준 실적의 성장은 예상이 되는 가운데서 목표 주가는 한계 증권사에서 32,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